실제로 이과 문제에서 이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오면 계산 편하지는 않습니다. 뭔가 좀, 와, 좀 계산 좀 해야 되겠는걸?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게 맞고요. 그 다음에, 전 이것도 지름이 AB를 가지고 하니까 반지름이 1일 테고, 여기 중간이 1일 테고. 그러면, 자, 여기서 색깔 알록달록 한번 해볼까요?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알고 있습니다. 알세타라는 것을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여기서까지 끊는 부분은 살짝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일 테고,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빨간색도 한번 해볼까요? 자, 여기서까지는 좀 다른 표현이 좀 필요한 거고, 세 가지 표현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. 무슨 말이냐? 파란색은 알세타로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 1번 할게요, 그냥. 1번, 주황색은 2번, 빨간색은 3번, 이렇게 한 다음에 1, 2, 3 표현해 보겠습니다. 1번은 알세타고요. 2번은 어떻습니까? 각을 찾아야 되겠네요. 자, 여기 점 찍을게요. 여기랑 여기가 맞꼭지각이고,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세타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죠. 그럼 2번을 알기 위해서는 2번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알세타 되는 거죠. 맞죠?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알세타 되죠. 그렇다면 2번은 2번 곱하기 코사인에서 알세타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알세타 이래야 할까요? 아, 코사인 분의 2번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알세타. 여기 세타 안 적어도 알겠죠. 자, 그 다음에 자, 3번은 어떻게? 3번은 여기가 1이니까 탄젠트 써야 되겠죠. 탄젠트 세타입니다. 그래서 세개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죠. 반지름하고 같으니까.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알세타 코사인 분의 1. 세크로 갑시다. 코사인 분수 적는이 세크 세타 곱하기 알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세타 얘가 1이다. 그러면 알세타로 묶고 탄젠트 넘긴 다음에 묶어서 한번 적고 갈까요? 1 더하기 세크의 세타의 알세타는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. 그래서 알세타가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. 자, 우리가 구해야 될 리미트 식으로 갈 텐데, 4분의 파에 마이너스 했다 이대로 내비두면 뭐 계산이 안될 테니까, 마침 x가 없네. x로 치환해 볼게요.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x로 두면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두면 됩니다. 분모만 편해졌고 분자는 더 복잡해지겠죠. 그렇다면 리미트 x는 0으로 가고요. 여기는 x가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. 1 더하기 세크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x다. 자, 여기에서 분자 중에 분자인 1 마이너스 탄젠트 요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. 탄젠트
4분의 파이 마이너스 x의 합성공식으로 분리해보면 여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탄젠트 x가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참 실수 반대로 적었네 1 곱하기 적는 게 새는 1 빼기 1은 생략해서 적을 때부터 1 빼기 탄젠트 아, 더하기가 되고요 여기 1 곱하기 생략 안 적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젠트 4분의 파이 1 빼기 탄젠트 자리 넓은데 애매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분해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에서 1 빼기 탄젠트를 빼면 2 탄젠트 x가 남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에 이 부분만 옆으로 조금 살짝 빼겠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가로친 부분을 좀 따로 적어주고 x분의 흰색이라니 x분의 요거 적어줄텐데 1 더하기 탄젠트 x분의 2 탄젠트 x 그럼 요 부분도 분모에 새로 생겼으니까 좀 옆으로 적어줘도 상관없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흰색으로 얘를 왜 안 풀었을까? 4분의 파이 형태 극한에서 0 안 되는 경우 손 안 대도 되잖아 얘가 수렴한다면 굳이 합차공식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로 가는 문제나 0으로 가는 형태가 아닌데 무슨 합차 좀 이상한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루트 2로 가는 거잖아 걔는 극한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달고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탄젠트를 왜 묶을까? 얘들은 서로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1 될 테니까 따로 뺀 거고요. 얘도 분모가 1로 가죠. 문제 될 거 없는 거죠. 그래서 필요한 것만 분리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극한 찾아보니까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. 세크 4분의 코사인 4분의 파이 분의 1은 루트 2 분의 1이니까 루트 2가 될 겁니다. 얘는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다 요 유리하면 루트 2 빼기 1이 되니까요 2에 저기서는 PQ 물어봤으니까 갈로 풀어야 되겠네요 2루트 2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P가 2고 Q가 마이너스이죠 제곱하면 4가 되고 4가 되어서 하면 8이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4분의 파이는 합차 풀 가능성이 크고 0 되지 않는 거는 굳이 풀지 않는다 라는 형태까지 기억을 해주세요